남원읍 소재지로 감귤의 고장인 남원읍 남원리. 4.3 당시 중산간 마을인 1구와 해변 마을인 2구로 나누어져 있던 남원리는 300가구가 살았던 읍 소재지이자 경찰지서 소재지였다. 현재 제주도 의회에 신고된 피해자 수는 82명. 잠정적인 피해자 수가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원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포벌대에 의한 피해보다 무장대에 의한 피해가 많은 마을로 파악된다. 남원리의 4.3 사건은 사건 당일인 1948년 4월 3일 무장대의 남원지서 습격 사건부터 시작된다. 4월 3일 날 우리가 그 남원이 김순배라는 분이 희망자 학위 어디가 사람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남원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 귀합을 해가지고 우리 사태가 이러니까 좀 우리 지방을 지키자는 그런 우리 좋은 뜻으로 해가지고 뭐 이거 경찰의 협조고 우리 위지고 좌지 그런 게 없어. 없고 단 우리 지방을 지키자는 그런 이유에서 한 20명이 그때 그러자고 해가지고 단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때 3종가 내가 3종가 그래 됐었는데 일단 남원지를 한번 쭉 돌고 지서에 가니까 한 11시쯤 됐어요. 저녁 식사를 야식을 끝나고 나보고 이제 아이 과사 금방 드러나시나 저 김형이 이러고 있어 이러는 나 발에 눕세요. 과제 그 아 고행사예요. 그 옆에 발 막아 누웠는데 나 생각엔 처음이 내가 들었다고 생각은 안 돼요. 근데 총소리가 빵 거기 나더라고. 내가 외장군대 해군 출신이라고. 그때는 그 군대 정신이 좀 가시기 전이니까 젊은 때가 아니고 활짝 일어났어. 일어나 싹 보니까 다리 희지근이 또 올라왔고 그 지서 마당에는 조밭석, 내가 그때 눈에는 내가 조밭석으로 보이더라고. 그런 분이 우글우글 하고 있어. 조밭석이 뭘까? 이 밑에 이렇게 좀 각반 친 거 닮은 거. 그런데 그 석유강을 갖다 가지고 부어 가지고 불을 태우더라고. 그 사람들이? 응,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요 기회는 여기다 탁 잡으니까 팍 까불고 한 2m 좀 높인 데 떨어져. 퉁 하는 소리 나니까 개새끼 서북쪽으로 뛴다 이거예요. 그때 벌써 한 2m 이상 이 저 석죽이 있었어요. 돌로 쌓이는 담 말이요. 근데 그 담을 뛰어서 넘어가지고 뛰어 도봤지. 도와가보니까 바로 그 뒤에도 사람이 있더라고, 가이들이. 그때 지서 급사하던 사람이 하나 죽고 또 그 사람 형이 죽고 또 우리 대원이 한 사람 손이 끌어가지고 그 사람도 여번에 죽었었어, 그 사람도. 무장대의 지서 습격 사건을 시점으로 남원 중산간 여기저기서 봉화가 오르고 남원의 4.3 사건도 본격화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산간 마을인 남원일이 주민들의 순환은 컸다. 무장대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것은 물론 동네 젊은이들은 살기 위해 도망 다녀야 했다. 우리가 여기서 그전부터 쭉 살았는데 그 우리 형님이 경찰관으로 그 저 사삼이 터지자 경찰관으로 가버렸거든. 경찰관으로 가버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경찰관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그 좀 죽이려 왔으니까 매일 밤에는 밖으로 나가면서 살았어요. 집에 안 못 살고 낮에는 밭에 가서 일하고 밤에는 나가고 하는데 그 이 동네에서도 역시 그 좌익 우익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 동네 젊은 분들도 좌익이 많았죠. 비단 남원일리 주민들뿐만 아니라 해변 마을인 남원일리 주민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무장대의 움직임은 계속됐던 것이다. 근로 후에는 도장 받으래. 도장? 공무당 가입하래? 그렇지. 가입하래 다음에 도장 받으래. 가입하래는 한 거겠지. 난 뭐 그 사람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그 저 지서에 가면 근무하다가 오면은 그 사람들이 왔더라. 이런 얘기니까 내가 직접 만나보더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왜 와서 괴롭히면 항상 도장을 찍으라고 해요. 이불학 사람들 그래 누군 할 것 없이 다 그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은 뭔 도장이었냐면 낙노당에 가입한다는 그 도장이랬어요.
그래서 그 도장을 안 찍기 위해 가지고 이제 피하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고 해서 남원 1위로 그 피란을 갔어요. 당시 남원 1위는 무장대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경찰관 집안은 무장대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사촌이 이장이었던 김순평 씨 가족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아버지가 이제 그 당시 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목장에 소를 찾으러 갔으니까 그건 조금 일찍 입죠. 갔으니까 그 뭐 아는 친구가 말하기를 아주 집안님 때는 이 집은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은 뭐 그 우리 큰 사촌도 뭐 이장 그 당시 이장대이고 그리저 이제 그 뭐 또 새 사촌도 이제 뭐 경찰이 되고 그리저 이러니까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었었는데 이제 아집아님 내 집에서는 그 산 쪽들이 오지 말도록 하십사 이 집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뭐 우리 보고도 일절 이 뭐 지서로 한 1000m 밖에는 못 나가겠습니다. 뭐 그 근처에 살게 하고 또 뭐 우리 종영네도 그러니까 야간에는 뭐 성창 사방에 가서 이제 자꾸 숨고 그래서 이제 있었다가 결국은 그렇게 승객들한테 죽고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장대의 회유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48년 음력 9월 무렵 당시 현직 면장이었던 양기형 피살 사건이 발생했다. 무장대에 의해 양 면장은 물론 가족들이 희생당한 것이다. 양 면장 돌아간 거는 그때 뭐 사람이 이제 그 지서에 다니고 지서가 아니고 학교 국사로 다니고 있었던 거인데 그 뒷날부터는 그 사람이 행방불명했죠. 뭐 누구라고도 말을 안 하겠지만 했는데 그때 모두가 생각하기를 아 이놈이 인자 그 고자질을 한 것이다. 이놈이 인자 그 집에 들어온 걸 누가 알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뭐 젊은 나이에 그 뭐 면장이라고 해도 그때 뭐 한 50 미만 아닙니까. 근데 그 피난만당에다가 저녁에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 하승에 인자 폭도가 들어와서 인자 그 죽여버리십시오. 면장도 죽고 그 부인도 그러니까 그 옷도 나체의 바람에 이제 나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요 바로 여기. 요 집 요 사이 맞습니다. 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예, 여기 양면장 살았던 데가. 양면장이. 예. 밤에 와가지고 예. 양면장을 불러내가지고 피살을 저 했다고 하는데. 밤에요? 밤에. 아. 밤에. 그 전에는 양면장님은 집에 계셨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때 당시 저 뭐 면장으로 있을 때니까 현직 네. 현직 면장이기 때문에 저는 네. 밤에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잠 잘 때 아 낮에는 피해 다니다가 어. 밤에는 들어와서 잘 때입니까? 근데 낮에는 그때 당시도 낮에는 뭐 활동했는데 밤에는 네. 산 저 뭐냐 산 사람들이 계속 내려왔지 내려와가지고 젊은 사람 저 뭐냐면 이장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위협하면서 이제 동료하라 네. 도장 찍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아. 그러니까 그 이제 양면장님이 돌아가신 때가 언제쯤입니까? 그 습격 들기 전이니까 남원 지서 습격 이후에. 남원 지서 습격 이후에요? 네, 습격 든 후에. 10월 28일 이후에요? 전에. 전에? 네, 양면장은 저 습격 들기 전에 돌아가고. 아, 그러면 한 9월요? 이거 문이 이렇게 대, 저 네, 바로 여기. 여기는 저 바로 여기로구나 여기. 이거 여기. 이쪽이요? 어. 그리고 성담이 이렇게 그 양면장 돌아갈 때 성담이 없었고 그 후에 쌓았죠? 예. 양면장 피살 사건을 계기로 남원 일대는 마을을 지키려는 자위대가 조직되었다. 대동청년단, 민보단, 위용대 등 약 120여 명가량의 주민들이 군사기초 훈련을 통해 마을 보초와 경찰 지원 협조에 나섰다. 남원 1위를 채우고 남은 1위 뭐 남자 청년단 여자 청년단 다 들었지 뭐 여자도
그건 내가 왜 뭐냐면 내가 남자 청년단 훈련, 군사 훈련, 여자 청년단 훈련을 내가 전부 내가 나 훈련을 시킨 사람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는 내가 뭐 누가 그래도 그 뭐 얘기할 수가 있어. 아, 민보단 훈련을 받았어. 훈련을 내가 가르쳤다고 군사 훈련을. 아, 어떤 훈련? 아, 기초 훈련. 앞으로가 뒤로가 뭐 뒤로 돌아 뭐 이런 거 뭐 순전 전투 훈련까지 내가 가르쳤다고. 총도 쏴보고. 아, 총이 여기 어디 총이 있어? 그 뭐 죽창? 죽창도 없어 여기. 그 죽창 가지고 하는 거는 그때 이용대 내가 이용대장에서는 이용대라고 해서 한 20명 그 좀 소위 민부당에서 특공대라고 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그거 그래서 토벌대 때 군인하고 협조하는 거. 그 사람 한 20명 있었지. 그 외로는 뭐 철장들 가져가지고. 이게 포추 사는 거, 포추 사는 건 철장 가지, 철장. 다 철장. 철장 하는 사람은 죽창. 네. 우리 여기는 지금 대동청년단, 그 다음 민보단, 그 내에서 사태가 이제 선조가 나누자는 이용대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저 군인 협조관계. 그걸 해가지고 그 조직이 됐지. 그 후에는 방위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했던 거. 48년 10월 총선 무렵 남원 1위의 토벌대에 의한 소개령이 내렸다. 해변 마을로 소개해도 목숨을 보장받을 수 없던 남원 1위 주민 대부분은 산으로 몸을 숨겼다. 하루아침은 그 돌아간 날 이제 그 상황만에 말씀을 저 이디 이제 뭐 이 동네도 이제 사람들 두 번 죽여본다는 형제 영원하네 저 우틀의 영향은 조금 올라가거네 뭐시고 저 먹을 욕이라도 임시 영향은 싸정은 저 올라가서 산대는 임진하네 저 아침이 일찍 미거 형은 이제 욕이할 거 형은 저 저녁 올라갈래 그래서 이젠 할머님은 올라가지 않냐고 우리 성재하고 할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 누님하고 해네 이제 다섯 달 철이냐 흰 올라가라네 그 뒤가 혼작 수리한 닌디 남은 할람니 예 할람니 지경인디 할람니 마을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야 돼 산 쪽들이 올라가면 이제 그 넷바위에 이제 그 혼작 수리한 동산이 그 동산에 간 이제 아잔, 이라는 이제 저편이 이제 동산에도 이제 한 이제 수십 명 이제 아자고 또 우리 선역 동산에 이제 그 혼작들이 한 동산에 이제 아자는데 그리도 우리 아진디도 한 열한 사람 아자. 열 사람 넘죠. 아자는데, 알로 이제 아잔 그때 시간이 한 아침 8시경 돼서야 핵 떠올라와는 아니 8시 넘었죠 그때가 좀 아잔 불투명하다네 그 산 저 요한 동산 위 아진하네겐 아잔는디 한 10시쯤 새벽 아침 10시쯤인데 저 우리 아진디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산역 쪽에서 이제 경찰관이라 경찰관인데 이제 한 3, 4명이 이제 총을 장악해가지고 이제 뛰어오는 거라 둘락 뛰었는데 이제 그 거리가 이제 한 500m쯤 이제 그렇게 이제 뛰어오는 걸 봤어요 우리가 보니까 이제는 파지지 허기시리만 돌아날까이라 오래 돌아왔나네 우리랑 그냥 고아버리겠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때 막 뛰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그 먹성아 떨어놓고 난 이제 앞뒤에 이제 뛰었는데 그런 조름만 뛰었죠. 근데 우틀에 뛰어서 우틀에 뛰었는데 그 마장 골미 이제 담이 있는데 그 다음 팅옥에 넘으니까 총을 쏴가는데 막 가서 이제 콩 볶듯이 막 쏴가는 게란 말이야. 그냥 기자 눈이 뜨기 이제 우리 이제 좀 뛰었죠. 이단 보니까 어디 저 영림서 그 어디 숙대남밭 어디 그까지 막 올라간 거라 봤어. 올라갔는데 그때가 이제 보름날쯤이라 보름날 이제 10월 보름날인데 달이 형청 이제 올라오고 영했는데 동네들은 이제 안드니 할머니 죽어버렸지.
이제 임시형 해서 이제 매장해내. 매장해 이제 그날 또 뒷날 한 이틀 있다네 이제 돌아왔습니다. 남원 1위 주민이 소개한 일주일 후 48년 음력 10월 28일 아침 사건이 발생했다. 무장대가 당시 면 소재지이자 경찰지서 소재지인 남원 1, 2를 대대적으로 습격한 것이다. 10월 28일 날 아침 한 그 집에 우리 진내가 되는데 거기가 진내가 돼가지고 그때 당시 순방에서 한가호가 내려왔고 남원 상동에서 우리까지 세가호가 내려와가지고 한 집에 네 가호가 저 가구가 살았습니다. 살다가 아침 새벽에 그 습격이 왔는데 이 코스인데 이 중학교 그 우로 그냥 우로 차차차차 내려온 거지. 그게 처음 고소돼가지고 처음 달려드니까 그때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고 우리가 좀 밑에 동생이 둘, 그 이제 다섯이 이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뭐 그때 당시 다 초집이기 때문에 불을 이제 집에 지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이제 처음은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었다가 불 붙이기 시작하니까 어릴 때니까 상당히 겁이 나가지고 이제 방 안에 있을 수가 없어. 튀쳐나오는데 바로 그 저 지금 살아있는데 그때 당시 세 살한 어린 나이를 이렇게 안고 이제 딱 나오니까 보니까 그 폭도들이 외정대 그 각반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각반 쳐가지고 각반 위에 그 이 뭐냐면 가만히 노름 막 칭칭 붙고 이 니폰도 칼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딱 우리는 밖거리에 있었고 또 안거리에도 이제 우리 저 외삼촌에도 있고 뭐 해가지고 있는데 그게 튀쳐나온 거지. 나오니까 그때 당시 어린 나이 우리는 14살이고 또 이제 나보다 좀 밑에 사람들도 아이들도 딴 식구인데 갔다 왔다 해도 그건 어떤 아이들은 이제 어떤 거 아니는데 상 나오니까 그냥 그 저 칼 심었던 사람 원래 이렇게 가져가지고 나오려니까 탁 와가지고 허리에 칼을 칵 이제 찔릴 때에 우리 다시 안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와장창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난 거지. 불 붙고 뭐 막 죽는 소리 나가고 하니까 딱 이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한 시간 정도 의심해도 걱정이었을 건데 어느 때니까 불 붙었다 하니까 집에 조금도 있을 생각이 없어 다시 튀어나와 보니까 방문이 다 열렸어. 그냥 안티로 이제 보니까 막 돌아다니니까 안티로 또 간 보니까 죽은 새 동생이 하나 우리 동생이 있었는데 딱 자빠져가지고 죽었어 보니까. 그러니까 죽은 줄 아는 거죠. 죽은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우리 새 동생도 이제 죽었습니다만은 딱 자빠져가지고 빨리 엎드려지라 이거야. 죽은 채가 엎드려지라 이거죠. 딱 엎드려지. 그러니까 막 그냥 총살 빵빵 나지 막 난리가 나니까 죽은 채는 신용해가지고 딱 엎드려지니까 그 보니까 엎드려진 보니까 8살 한 아이 그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손을 이렇게 붙잡았는데 보니까 저 아침 새벽이니까 고구마 심어가지고 찐 거 8살 난 그 죽은 아이가 심고 어머니 손을 심어서 이렇게 죽었어. 그냥 옛날에 그 이 저 변소가 도통행 해가지고 돼지 길렀단 말입니다. 근데 그 돼지가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들어가니까 숨을 데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간 거라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일단 간 보니까 할머니가 있었고 또 이제 동생들 둘이가 그 돼지 집 속에 숨은 거라 숨으니까 돼지가 귀귀귀 하는 거 아니? 걔 또 나까지 들어간 딱 보니까 할머니가 칼을 맞아가지고 눈에 이렇게 칼자국이 났어. 근데 할머니는 어디 저 복백 칼 맞은 건 모르고 이것만 본 거지. 그러니까 집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가지고 칵칵 쓰러지고 그 돼지 집에 일단 또 이제 기어나가지고 나온 보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칼을 맞아가지고 그때 다 직사는 안 해가지고 칼 맞아가지고 그때 당시 오발 입었는데 오바에 보니까 칼 자국이 이렇게 칵칵 났어. 오바가 지금 닮으면 다 살았지. 오바가 딱 절었어 이게. 오바야 이제 피로. 우린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우리 어머니네와 그 집식 어른들은 이제 아침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보고 조반 먹으라고 할 때라. 조반 먹으라고 해서 일일 때인데 그 밑에 우리 오춘이 살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쯤에 우리 오춘이 살았었는데 우리 오춘이 와가지고 좀 습격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때는 습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근데 이제
아이들 빨리 그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소리, 이게 재수 시대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하는 소리가 빨리 아이들 일려가지고 이제 이, 저 피란하라고. 그 숨으라는 거지. 하긴 이제 우린 그 습격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은 그 어린 때지만 예감이, 당황한 예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 그 김영호라는 사람하고 우리보다 나이가 위인데 우리 형제하고 이제 옷을 입고 밖에 나오니까 벌써 연기가 캄캄이야, 연기가. 온 동네가. 이제 보니까 그 당시에 공비들이 와가지고 그 주위에 그때 초가집이니까 다 불을 지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우리 그 집 뒤에 그 돈막나무인가 무슨 그 좀 그 타박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 숨었는데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신성동 그 당시는 있었으니까 그 우리 본동네하고 신성동이 좀 거리가 뭡니다. 한 1km 거의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연기가 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우리가 그 손자들이 거기 사는 줄 아니까 우리 할머니는 그 손자들을 걱정이 돼가지고 아마 이쪽으로 온 것 같아. 이 본동네로 오는 도중에 그래서 이제 날이 어두웠는데 날이 어두워가지고 그 이제 양민일이라고 해서 그 당시 남원지서 지금 그 남원 복지회관 바로 앞인데 거길 이제 우리가 내려갔어. 나갔어. 나가니까 누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저 길거리에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순정이 쏘은 총인지 아니면 뭐 그 공비가 쏘은 총인지 그건 우리가 안 봤어요. 구별은 못 하지만은 그 길거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48년 음력 10월 28일 남원 지서를 습격한 부정대는 경찰관을 지서에 묶어둔 채 여러 시간 마을을 휩쓸며 주민 30여 명가량을 학살했다. 또한 대부분의 집을 불태웠고 식량을 약탈해간다. 이 사건은 정오 무렵 도벌대가 도착함으로써 진압됐다. 우리는 이제 그 동쪽으로 영 나오다가 그런 현상을 봐가지고 뭐 연락할 여가도 없었고 그 바닷가로 우리는 바다가 피할 데가 없으니까 위에서 풀바다가 나오니까 바닷가로 밖에 갈 데가 없었잖아.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있다가 응원대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갔지. 나갔는데 한 달랍산과 남원이와 주둔했던 응원대가 성산부가 있었었는데 그 부대가 여기 왔더라고 남원이 이 지원으로 와가지고 날 보니까 말이야. 근데 개새끼들 말이야 이게 좀 잘까지 좀 수습하니까 뭐냐고 얘네 그때 응원대 그때 한 대만 썼다고. 그래가지고 딴 사람 같으면 뭐 되게 혼나설 이유는 얼굴 안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끝났으니 모르지만은. 응원부대는 대략 몇 명 정도 그때 응원대? 그건 우리가 그 알 수가 없지. 그야 그 경찰에서가 알면 저고 우리가 그렇거나 모르지. 일개 소대인가 뭐 이게 일개 소대인가 그런 거. 그 바로 그날 저녁에 바로 왔구나. 아니 그건 그 시간은 그건 습격되는 날. 그날. 그날이고 그 아시날에 대해서는 그건 모르지. 아시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습격 드니까 바로 응원대가 들어온 거지 공원을. 그렇지. 응원대에서 들어온 거는 한 서너 시간 후. 그때 남원 일리가 그 소탕이 됐다고 그날. 소탕이 돼가지고 응원대가 이제 많이 들어왔다고. 들어와서 소위 저 아주골뺑 들어간 데 있어. 그 저 할람이 올라가는 길인데 그 옆에 그 굴이 있었는데 그 우리 할머니네 밭이야 그게. 그 굴에 가서 우리 할머니 우리 고모님, 고모부, 여기 있었는데, 응원대가 올라가다가 거기 그 사람 구적이 나니까, 아, 그런데 사람 나오라 해야 될 건데 말이야. 그대로 쏴버렸다고. 거기서 우리 할머니는 거기 돌아가셨어. 그런데 내가 그때 이용대장으로 있었다고 남은에. 이용대장으로 있어가지고, 글로 우리가 올라갔어. 올라가면서 그 굴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색을 안 하고, 한남유로 해서 바로 올라갔다고 올라가가지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토벌댕이다 돌아오는 도중에 위기 밑에 동네에서 또 이제 응원대 올라가는 응원대고 마주쳤거든. 그래서 우리 아군들이 또 교전을 한판 했어. 교전을 했는데 나중에 와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말을 이제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다고. 토벌대의 진압으로 무장대가 물러가자 곧바로 이튿날인 48년 음력 10월 29일
속여온 남원예리 주민을 대상으로 도골대에 총살극이 자행됐다. 가족 중 무장대 혐의자가 있다는 것이었다. 당시 남원지서 앞밭에서 약 10여 명이 마을 주민들 앞에서 공개 처형됐다. 그러니까 딱 이제 습격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당장 동생도 이제 왔더라 해가지고 저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형 된 사람, 뭐 아버지 된 사람들 그 뒤트날은 많이 죽지는 않고 한 11명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10명 정도? 네, 10명 정도. 나만 바로 그때 당시 저 그 지금 니 저 니민회관 바로 앞에 네. 그 그때 지서니까 그때 집결한 뒤에 습격 들어가지고 전부 학교도 타불고 전부 그 지서가 있으니까 그 주에 집이 몇 가에 살고 그나마 전부 탔으니까 그냥 그때 당시 바로 우리가 그 지서 앞에 그날 저녁 살고 이튿날 그렇게 해가지고 유가족들을 이제 심하다 가가지고 이제 총살한 거지. 그 부셨습니까 혹시 총살하는 걸? 네. 총살을 이제 목격했습니까? 목격했는데. 그럼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장소. 그 지금 1, 2 바로 23일 바로 앞에. 앞에 있는 파시... 지금 우체국 어. 지금 우체국 바로 그 자리가 그 뒤인데. 아. 우체국. 그게 10월 29일이 되겠구나. 29일. 북도 가족이라고. 네, 북도 가족이라고 해 가지고 한 그때 한 12명 될 건가? 한 12명 될 것 같다. 그때 장소 어디였습니까? 바로 요 담으로 요 우체국 있는 데로 해 가지고 저 남원 이용으로 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 토지랐으니까 군인들이 그때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때 군인이 아니고 그 바로 습격들은 뒷날 그냥 29일 될 거지 제 음력으로는 29일 됐는데 그 유족으로 뭐 형이 형하고 형 된 사람이 죽고 또 그 학생으로 다니던 사람도 있을 거고 한 그때 한 10여 명 형들이 죽었습니다 형 그 산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 북도로 올라갔다 이렇게 하죠 세워놓고 총살시킨 겁니까 잡아다가 포성줄로 아니 포성줄은 않고 그 유족들 이제 선별해 가지고 나온 거지 뭐 잡아온 건 아니고 예, 그 여기 또 두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 피난 오는 거지. 왔다가 그렇게 이제 동생들이 습격할 때 왔더라고 해가지고 저 뭐냐면 출입하는 거지 거기서. 예,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 돈은 가져간 놈이 나를 이제 찌르더라는 얘기하면서도 누구라는 건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돌아갔지. 아. 그런 끝끝내 그 갈등을 이제 없애려고 할아버지가 누구다는 얘기를 안 해줬지. 네. 그냥 그게 있으면 원수가 되지. 네. 그냥 할아버지가 숨지면서도 나 돈 가져간 놈이 날 찔러더라 해도 누굽니까 이렇게 해도 안 얘기해주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그때 당시 얘기했으면 내가 끝끝내 원수가 되지만은 누구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원한은 나는 없는 거지. 48년 음력 10월 28일. 무장대의 남원지서 습격 사건으로 남원 1위에서 1위로 소개했던 김석현 씨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한꺼번에 잃었다. 비단 김석현 씨뿐만 아니라 소개민들의 생활은 비참함의 연속이었다. 남원이 습격을 드니까 이제 그 전부 그 집에 좀 우려한 살던 집도 타버리고 그 부분에 뭐 이 전체가 불 다 타버리니까 어떻게 해서 살았냐면은 그 성창가인데요 이 바닷가 아주 근데 처음에는 돌들 이렇게 이제 성창돌들 좀 모아가지고 담아가지고 그뒤 뭐 좀 걸쳐가지고 좀 임시 거치를 해집시오 하다가 조금 그 사태가 조금 완화되어 가니까 이제 산에 가가지고 그 나무들 좀
임시 살 그 집을 좀 지었어요. 남이 그 엄막이죠. 터에. 예. 엄막이라고 하면 잘 모를 겁니다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석가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지어가지고 생활을 임시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같이 이제 전 그 남은 그 바닷가에 그 백해를 파가지고 이렇게 가만인가 뭐 멍석을 덮어가지고 뭐 나만이 그런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뭐 이 산간에서 간 사람이나 집에 그 불타버린 사람은 다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운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이제 살다가 마을 그 남은 그 리사무소 복지회관 바로 앞이면 그 막걸리 공장이라고 그 지금 현재 현지가 있어. 그 밭이 비어 있고 그 앞밭이 비어 그 빈 밭이었는데 거기 이제 쭉게 한 발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요새 말로 피난민 수용소지 그게 산간부락에서 이제 내려온 사람 스스로 내려온 사람 아니면 토벌대 가서 잡아온 사람 에? 거기다 수용을 했어요. 수용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거는 어떤 그 뭐 사상자라는 게 무슨 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주위 사람의 말에 의해 가지고 응? 뭐 저건 누구의 아비다 저건 누구다 누구 가족이다 저거는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분류를 했어 그때. 그건 내가 확실히 알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 하나의 그 불순자의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류된 사람이었어. 우리 동생하고 그 죽은 동생하고 같이 서귀포 감적공단에 갔다고. 참담한 소개 생활을 견디다 못해 고재환 씨 가족은 먹을 양식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왔다가 변을 당하기도 했다. 그때 그 뭐 어린 때니까 그렇지만은 그 위길이 그 군대가 살았어요 군인. 그 살았는데 그 종종 위길이 그 자꾸 그 저 다닙니다 그래 군인들이.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그때 그 37이었는데 그 아무래도 젊었을 때 본 거지. 그래서 아무래도 그 잡혀간 거라. 그래서 그 또 형님도 그 또 17이었는데 그것도 키가 크지. 그 훌륭해 보였지 아마도. 그래서 그 애비 아들이 잡혀갔는데 이번 그 돌아오지 않고 말든 소문 들어보니까 또 아됐다 이런 그렇게 해서 우리 알았어요. 그 어디서? 그 위길이 등을에 그 군인 사는 그 조금 동 북쪽에 그 뒷소란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쏘아뱉다 그런 말을 우리 들었지. 아버지 돌아가 보니까 우리 뿔뿔이 전부 햇살졌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지체쯤 가본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선한 것이 뭐였냐면은 그 옛날에 그 북해도 그 잡혀갈 때에 그 항오바하고 이 신나고 이런 것이 그 선한 것이 있었지 그때. 그래서 그 우리 아버지는 찾고 그 형님들이나 그 뭐 간부니까 한 20명 쫙 그 계실에 포중 채워놓고 그 이제 끝내기로 포중 쫙 그렇게 채워놓고 다 쏴뱉었구만은. 그러니까 다 백골이 다 돼서 걔네가 형님들은 찾지 못하고 아버지만 그 선나니까 그 저기가 아버지인가 해서 나가 우리가 모셨지. 그 옷으로 선해서 그거는 썩지 않으니까 그 다른 것들은 다 백골 돼불고 뭐 계산 부르신데 막 꽝이 이래저래 막 다 삐져불고 그게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때 남은 사람 몇 사람 정도? 남은 사람은 건 우리 뱃긴 없을 걸로 봐야 되지. 음력으로 11월 열이틀 날 우리가 제사하니까. 11월 열이틀? 이틀 날 우리가 제사하니까. 그 죽은 날이 돌아가신 날이구나. 예, 아니 기난에게 14일 날 돌아간 거지. 48년 음력 11월 13일 당시 의위 초등학교에 주둔해 있던 토벌대에 의해 고재환 씨는 아버지와 형님을 한꺼번에 잃었다. 비단 고재환 씨뿐만 아니라 현다로 씨 또한 의위 초등학교에서 할아버지를 잃었다. 우리 할아버지가 12월 초를날도 돌아가셨어요. 그 앞서에 위기 그 남원에 있었는데 그 위기리에 또 고모씨 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그분하고 둘이가 똑같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구덩이에다 묻어 있는 걸 우리가 다시 또 시신을 이제 우리가 또 찾아오고 그랬는데 위기 국민학교 그때 그 군인들이 주둔돼 있었어요. 위기 국민학교에 주둔돼 있었는데 글로 이제 끌려갔다 그래. 내가 그때 들은 말이냐면은 끌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뭐 사상적으로 이제 분류를 시켜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불순자다.
그 고치비 노인하고 이제 다시 또 총사를 시킨 거예요. 그 해가 또 이든 해야. 또 이든 해가 돼서 이 남원이 성을 쌓게 돼서. 그 성은 뭐 우리 불황마냐 딴 데도 다 성을 쌓겠지만 성을 쌓게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그 부역을 계속 다녔어요. 계속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 제사가 음력으로 2월 초다새 날이라. 2월 초다새 날인데 하루는 성을 쌓으러 갔는데 이제 집에 왔어요. 아침에 부역을 나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동생이 그때 두 살인가 그리 난 동생이 있었는데 그 용하라고 거기 있죠. 네, 용하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버리면 그 애는 우리 동생은 우리 형제가 그걸 돌봐야 되잖아. 우리 또 그 위에 또 우리 동생이 또 있어요. 요즘에는 그 어린애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돌보는데 아기를 얻고 나가더라고. 아기를 얻고 나갔는데 아 저녁때가 되니까 아 죽었다 이거야. 근데 그거는 남원지서에서 이제 그걸 데려다가 한 구덩이에다가 이제 구덩이를 나중에 보니까 구덩이에다가 보니까 저 위길이의 문치비 할아버지인데 문치비 확실히 내 아는 기억으로는 문치비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고 그 우리 어머니 또 그 내 동생은 그 품에 안아가지고 그냥 죽었고 또 한 분은 어디 신릉인가 그랬는데 그건 기억이 잘 안 나요. 예전에 이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금 이 아파트를 지금 공사하면서 네. 이 지금 평지를 만들었는데 네. 이거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밭이에요. 아 네. 그러면 그때는 귤을 안 키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뭐 그냥 잡풀만 나는 밭이죠. 아 네. 잡풀만 나던 네. 밭. 그때 뭐 여기 속칭은 이쪽을 가리키는 말이 저 이름 있었으니까 이 동네가. 아 이거 이 동네가 여기가 그 생이집이 있었다고 생이집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그. 저 장사 때 그 저 상여를 네. 이렇게 그 만들어 장사집 같이 네. 그걸 해서 여기 그 동네 사람들이 접을 해가지고 아. 여기 있었는데 이걸 생이집 동네라 그래 생이집 아, 예. 여기 생이집 있었는데 네. 뭐 생이집 아빠식 하면 되는 거 없죠. 아. 이 밭을 가리킨다고 하면은 시신을 수포리 왔을 때는 이제 그때 그 묻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네. 네, 묻어준 사람이 이제 그래야 그 여기 구덩이가 여러 군데 있었으니까. 어느 구덩이에 든 줄을 모르니까 그 묻어준 사람이 우리한테 가르쳐줘 가지고 그냥 그때는 그 돌아가시고 얼마 오르지 않은 때니까 시신이 다 썩질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파보니까 이 그냥 좀 뭐 좀 그걸 뭐라 그러면 되나 좀 흐물흐물할 정도로에 예. 예, 다 아주 그 이 살이 처지지 않을 정도니까 흉할 예. 정도일 건데 저 앞에 보면은 예. 하얀 등 있지. 예. 예. 이게 웃담이에요, 이게. 예. 요 북쪽이니까, 예. 웃담인데, 이렇게 쭉 거기 했는데, 거기 내가 알기로는 구덩이가 글로 밑으로 이렇게 몇 개가 있었는데, 예. 내가 지금 그 당시 생각으로 봐서는 우리 어머니가 들어간 구덩이가 제일 밑에 구덩이가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요 소나무, 조그만 소나무 있지? 예. 아마 그 근처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예. 그때 한번 생각해보면, 예. 예. 구덩이가 몇 군데 있었다가 우리 어머니가 부둥기는 제일 밑에 구덩이가 아닌가 싶다고. 거기는 시체가 당시 몇 구 정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생까지 하면은 네 구지요. 그때 우리가 그뒤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왔었어요. 그 시신을 다 가져가려고. 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만 찾아온 게 아니라 그 한남리 분도 찾아가고 신은리 분도 찾아가는데 한남리 분은 우리가 그 자주 지금 이렇게 접견을 하니까 그걸 알고 신은리 사람은 잘 모르겠어 지금. 49년 음력 2월 6일 이곳 남원지서 근처 밭에서 어머니를 잃은 현다로 씨. 사삼으로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4명을 잃었다. 그에게 사삼은 되새기고 싶지 않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끔찍한 악몽이다. 그 장부들한테 이런 거 그냥 별로 그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기억을 되살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잖아요. 비참한 그 누구나 한번 다 그 당해본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걸 누가 느낍니까? 48년 음력 10월 28일 남원일을 흔들어 놓았던 무장대의 습격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도벌대의 보복 학살. 8살에 사삼으로 가족을 몰살당한 채. 고아가 되어 떠돌아야 했던 기구한 인생. 14살이란 어린아이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공개처형.
53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남은 사람들에게는 48년 음력 10월 28일 그날 아침이 선명할 뿐이다. 제 아버지는 그 태 나오는데 이제 총 맞아서 쓰러지고 그다음 동생은 또 아버지 쓰러지는 거 봐서 이제 다른 데들로 뛰려고 했던 모양이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창 맞고 이제 그 총 맞고 그래서 이제 쓰러지고 또 집에 사람은 그 그래서 연기가 많이 나니까 이제 그 연기 틈을 이용해서 지설에 뛰어오는데 지설담을 올라오는 찰나에 이제 집에 사람 와가니까 보다 맞거든. 근데 이제 총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환으로 죽었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